5월 3일 따뜻한 봄날, 모종 심는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우리를 맞이해 주네요. 오늘은 상추를 종류별로 심어주려고 합니다. 상추류는 비타민이 풍부하고 철과 아미노산이 들어 있어 빈혈 예방에 도움을 주는 식물입니다. 알칼리성 성질을 가지고 있어 육류와 정말 잘 어울리는 채소죠. 생으로도 먹고 익혀서도 먹는데요. 한국에서는 보통 생으로 먹습니다. 유럽이 원산지이며 국화가의 한해살이풀을 상추라 합니다. 고대에서 지금까지 오다 보니 종류가 정말 많아졌습니다. 양상추는 국화과 식물로 품종은 두 개인데요. 크립스헤드와 버터헤드가 있습니다. 크립스헤드는 현재 가장 많이 재배되고 잎 가장자리가 패어 있는 것이 특징이죠. 버터헤드는 반결구이고 유럽에서 재배됩니다. 이건 크립스헤드 같군요. 꽃상추는 국화과 식물로 한해두 해살이 풀입니다. 영어로는 엔다이브, 피코리움 엔다이비아 품종 중 하나입니다. 지중해 연안이 원산지이며 남유럽에서 재배되는 친구입니다. 유럽에서는 샐러드, 한국에서는 쌈으로 먹죠. 로메인은 적색 청색이 있는데요. 적색은 정로메인, 청색은 청로메인으로 부릅니다. 로마인들이 즐겨 먹는 상추라 하여 로메인이란 이름이 붙여졌죠. 일반 상추보다 쓴맛이 덜해 어린 아이들도 좋아하는 상추입니다. 치마상추는 적치마와 청치마가 있는데요. 잎 모양이 치마처럼 생겨서 치마상추라고 합니다. 고깃집 가면 이 상추가 가장 많이 나오는데요. 유일하게 한국에서만 재배하는 친구입니다. 잎이 넓어 쌈으로 최고라고 하네요. 개인적으로 이 상추를 좋아합니다. 고기랑 싸먹을 때 엄청 맛있어요. 친구는 상추는 아니고 겨자과 종류의 적겨자입니다. 톡 쏘는 맛이 좋아 쌈으로 주로 활용되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와 상추랑 같이 먹으면 맛있어요. 이탈리아가 원산지인 레드 치커리인데요. 이 친구도 국화과로 상추입니다. 포기로 수확한 것을 라디치오, 잎을 하나씩 수확한 것을 레드치커리라고 합니다. 상추랑 동떨어져 보이는 이것은 적치커리인데요. 국화과로 상추입니다. 유럽이 원산지이며 카로틴, 철분이 많아 건강식품으로 인기가 엄청 많습니다. 오크상추인데요. 여기서 오크는 참나무 잎을 닮아서 오크라 합니다. 외국어로는 참나무 잎, 오크립이라고 하네요. 적색을 적오크 상추, 청색을 청오크 상추라고 합니다. 아무리 봐도 너무 신기하네요. 다음은 아삭이 상추인데요. 잎이 아삭아삭해서 아삭이 상추라고 합니다. 엽육이 두껍고 부드러워 사람들이 좋아하는 상추죠. 참치 비빔밥에 넣어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상추 심을 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줄기나 잎이 검은색 비닐에 닿으면 안 됩니다. 비닐이 뜨거워 상추가 죽습니다. 보통 비가 오고 나서 상추를 심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모종을 심을 때는 뿌리가 안 다치게 잘 해주셔야 해요. 저 같은 경우는 한 줄에 한 종을 심어줍니다. 구분하기도 쉽고 관리하기도 쉽죠. 먹을 때는 세로 방향으로 여러 종류를 수확해 먹어줍니다. 그래야 여러 종류를 자주 먹을 수 있어요. 수분이 많이 필요한 상추 특성상 물을 자주 줘야 쓴맛이 덜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쓴맛이 강하게 나죠.
낮보단 밤에 물을 주면 더 효과적입니다. 모종 심어주고 시원하게 물을 줍니다. 앞으로도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